글쎄, 사랑에 굳이 순도를 따진다면 아마 다른 드라마를 사랑하는 그 순도보다 훨씬 높은 순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서 정말 잊지 못할 드라마가 될 겁니다. 모든 남자들은 사실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역할 모델로 삼아서 크잖아요. 나도 저런 남자가 되고 싶다.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유관화 형사를 보면서 저 선배 같은 형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강혁은 또 그땐 하은이었지만 그런 존재로 써놓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부성적인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몇 편을 뭐 있을래나? 일단 누워있으니 편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드라마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요. 가만있어 봐. 내가 뭔가 비밀을 하나 갖고 있어야 나중에 나를 깨워줄 텐데. 그래야 이 드라마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비밀은 지금 강혁이가 다 캐고 당기니까. 야, 난 깨어나도 이제 밝힐 비밀도 없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깨고 나서 작가 선생님이 저한테 부여한 역할이 강혁이를 위로하고 용서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로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작가 선생님의 깊은 뜻에 무릎을 쳤죠. 그 여담이지만 깨어나서 강혁이한테 이제 경찰서에 갔을 때좀더 누워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제 대사가 너무 오래 누워 있었어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좀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장님. 너무 오래 누워 있었어. 할 일도 있고. 아, 실제로는 방송은 안 됐어요. 그게 편집돼서 오히려 연출생한테 그게 불만이고 그걸 왜 편집하셨는지. 누워 있는 게 처음엔 편해요. 처음엔 편하고 좋은데. 다들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막 분주히 움직이면서 막 준비하고 찍는데 난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이 마음은 미안한데 또 한참 누워 있다 보면 이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를 골아서 NG가 한 서너 번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거 방송할 때 누워 있는 씬 계속 나올 때 주변에서 그런 농담들도 많이 들었죠. 참 편하게 누워서 손 본다고. 근데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연극 3대 요소엔 분명히 관객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대하고 관객이 소통하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쪽 장르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드라마 부활을 하면서는 정말 부활 팬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반응, 그게 우리 작품하고 작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하고 서로 그 쌍방향 교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체험이 정말 즐거운 체험이었고, 아마 그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동안 사랑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결과로, 그 결실로 이렇게 감독판 DVD까지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